요즘은 청소 장비가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대형 공항, 중소형 빌딩, 아파트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청소 장비를 활용해서 위생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청소 장비 도입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 보니 결정을 위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단순히 가격, 청소폭, 물탱크 용량 정도만 확인하고 결정했다가 업무 환경에 맞지 않아서 곤란해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청소 장비 도입할 때 꼭 기억하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우리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둘째, 우리 현장 특성에 적합한 장비인지, 셋째, 필요한 AS를 시의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장비나 청소차를 잘못 선택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시설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램프의 등판 환경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았거나 방화문이나 턱이 장비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조건인지 체크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런 점들만 미리 확인했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죠.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램프입니다. 경사의 정도, 바닥의 미끄럼 방지 시공 방식, 오일 누적 상태나 눈, 비, 황사 같은 기상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안전사고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조건들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램프입니다. 통상 12도 이상의 경사는 램프 이동을 배제하는 것이 맞고요. 10도 이상이면 기름때나 우천 조건에 노출 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때는 다른 이동 경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장비 구성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떠나서 주행, 정지 설계가 가장 뛰어난 검증된 장비를 반드시 써야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바닥 시공에 있어서 스탬프 타공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을 포함한 일부 건물에서는 가로줄이나 석재 노출 시공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바닥에서는 청소 장비 사용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청소 장비는 자동차처럼 서스펜션이 없어서 이런 바닥에서 충격이 누적돼서 심각한 구동계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운 바퀴를 쓰거나 브레이크가 없거나 왼발 쪽에 어색하게 브레이크가 달린 장비들도 있습니다. 램프 사고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꼭 사용 환경을 파악하고 그 환경에 맞는 안전한 방식을 추천해 드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체크할 수 있도록 같이 안내해 주시고 상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동 경로입니다. 청소 장비를 충전하고 보관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급배수 시설로의 이동, 작업장으로의 이동 경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동 동선의 폭은 충분한지, 방화문과 방지턱은 이동 가능한 수준인지,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야 한다면 엘리베이터의 규격과 공간이 충분한지 면밀히 관찰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장비의 급수와 배수 시설이 청소하는 층과 다른 층이 있으면 오르내리면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든 제약 조건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살피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도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전문성입니다. 청소 장비는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자동차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을 달성하는 스포츠카 같죠.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도 운전이 서툴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청소 장비도 사용자의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전문성에 따라서 더 안전하고 적절한 장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에 맞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전문가와 운영자가 함께 고민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처럼 전문가들을 여러분을 위한 플로어 닥터라고 생각하고 꼭 도움받아 보세요. 종종 청소 장비나 청소차가 현장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고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의 원인을 살펴보면 단순히 재원과 가격만 보고 결정하셨다가 엘리베이터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고급 바닥재에 세제를 사용했다가 부식이나 황변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종류의 장비와 툴,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을 접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닥 표면에 따라 어떤 툴을 사용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거친 바닥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규사 처리된 넌슬립 바닥이 그 예인데요. 이런 거친 바닥에서는 꼭 브러쉬를 쓰셔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패드를 사용하면 청소도 안 될 뿐 아니라 패드가 다 찢겨버립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패드가 표면적이 넓어서 세정 효과가 좋지만 이렇게 모든 바닥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친수성이 강한 노출 콘크리트 바닥이라든지 라임스톤 바닥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아무 생각 없이 일반 농축세제를 사용했다가 산재가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되도록 세제 없이 물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코팅되어 있지 않은 노출 마감 바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나일론이나 폴리브러쉬를 써야 하겠네요. 환경에 적합한 툴 사용 외에 솔루션 역시 중요합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멋진 솔루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배수 시설이 분리된 열악한 조건에서는 스프레이 호스킷이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곳에서는 오비탈 진동 솔루션으로 박리제 없이 왁스 박리 작업을 친환경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로 카펫 표면만 닦아내어 30분 내에 건조가 될 수 있는 신박한 솔루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제로 인한 2차 오염이나 유해 물질에 민감한 곳이라면 무세제 세정 장치와 리튬 배터리가 해답입니다. 고가의 장비를 그냥 세워두지 않고 100%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에 어떤 장비와 툴, 솔루션이 적합한지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청소 장비를 운영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고 서비스가 안 되어서 혹은 사용자가 바뀌시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치가 되는 경우입니다. 필요한 때에 제때 AS를 받는 것, 장비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편하게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등은 청소 장비 운영에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100% 이상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데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깝겠죠. 크린텍의 토탈케어와 렌탈케어를 이용하시면 장비를 100%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 장비를 단순히 재원과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것은 참 아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으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꼭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고 가치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